네, 안녕하세요. 미트러버 뉴스 김건 기자입니다. 작년에 황 사장님도 다루셨던 다큐 스리라차 소스. 이게 고기가 듬뿍 들어간 쇠국수에도 잘 어울리고 칼로리가 낮아서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에 찍어 드시기도 하죠. 좋아하시는 분들 이미 소식 접하셨겠지만 이 소스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에선 한 병에 벌써 3만 원 넘게 파는 것도 있고 원산지 미국에서도 가격이 10배 가까이 뛰었다고 해요. 이유는 기후위기 때문인데요. 다큐 스리라차 주재료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할라피뇨 고추인데 주로 멕시코와 미국 텍사스주, 뉴멕시코주에서 재배가 되거든요.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에 잘 자라는데 적당히 따뜻해야죠. 그쪽 지역이 지금 최근 기후변화 직격탄을 맞아서 고추가 싹 다 말라버렸다고 해요. 이게 후이퐁사에서도 2020년부터 지구온난화 때문에 고추 수급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작년 여름에는 생산을 일시 중단할 정도였고요. 올해는 평소처럼 물량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점점 이 닭표 스리라차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쌀국수에 해산장만 넘어가야 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태국에서 나온 다른 스리라차 소스들이 있거든요. 다른 소스들은 뭐 원조 따라한 짝퉁이지 싶으시다면 오히려 따라한 건 이쪽이에요. 네, 미국에서 닭표 스리라차를 탄생시킨 게 베트남계 이민자인 데이비드 트렌이죠. 이분이 상표권을 따로 주장하지 않아서 다른 회사에서도 스리라차 소스를 만들기도 하고 또 관련 상품들도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트렌 씨가 만약 상표권을 주장하고 싶었어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스리라차는 고추장이나 된장처럼 태국에서 구전으로 레시피가 전해져 오던 소스고 이름 자체도 시라차라는 태국 지역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도 고추장은 누가 처음 개발했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잖아요. 왜냐?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이 스리라차 소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원조격을 말해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태국 브랜드인 스리라자 페니치 이 브랜드가 가장 많이 언급돼요. 후이퐁사보다 30년도 앞선 1949년에 시작한 회사예요. 이게 태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계 화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스리라자 페니치도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게 아니라 중국 광동 지방에 원래 있던 고추 마늘 소스에 착안해서 중국인들의 입맛에 딱 맞았던 거거든요. 20세기 초에 중국 광동 지역 주민들이 태국으로 굉장히 많이 이주했는데 시라차는 이민자를 많이 받은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이 시라차에 정착한 중국계 태국인들이 고향에서 먹던 소스를 이 현지식으로 만든 것이 스리라차 소스의 원조라고 보는 게 정설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 출신인 트렌 씨가 태국 소스인 스리라차를 알고 있었던 것도 트렌 씨가 토종 베트남인이 아니라 중국계 화교였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닭표 스리라차는 중국계 베트남인이 태국식 소스를 미국에서 만든 상당히 복잡한 태생의 소스인 거죠. 음식 역사를 탐구하는 외국 유튜버 분이 태국 시라차를 직접 가서 이 소스 히스토리를 알아보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 보니까 1932년도부터 스리라차 소스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가족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스리라차가 굉장히 오래된 레시피의 소스인 건 확실합니다. 저희가 이 북창동 순두부 편도 다뤘었는데 순두부가 한국에서 옛날부터 먹었던 음식이지만 북창동 순두부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미국의 전역에 알려진 것처럼 스리라차 소스도 이 전통적인 소스가 후이펑사를 통해 미국에 전파된 케이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여러 브랜드에서 시라차 지역 전통 레시피대로 스리라차 소스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 후이퐁 제외하고 이렇게 세 종을 준비해봤습니다. 미국 후이퐁 스리라차와 태국 스리라차 가장 큰 차이는 고추 품종인데요. 후이퐁은 이 멕시코산 할라피뇨를 쓰고 태국 스리라차는 태국산 타이치를 사용합니다. 둘의 차이를 보면 태국 고추가 할라피뇨보다 조금 더 맵고 이 과일향 비슷한 특유의 향이 강하고요. 할라피뇨는 매운맛이 조금 덜하면서 풋내 비슷한 야채향이 납니다. 우리도 고추에 따라서 고추장 맛이 확 갈리는데 과연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마다 고추 함량이 다 다른데 후이퐁 소스는 68%로 꽤 높거든요.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맛 아마 다들 아는 맛일 텐데 그 약간 할라피뇨 피클 맛이 많이 나요. 할라피뇨 특유의 약간의 풋내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쾌하게 느껴져서 아마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찾고 좋아하는 소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제가 맛볼 거는 이 태국 거 수리타이 소스인데요. 수리타이 스리라차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435ml 한 병에 5,000원에 구매했어요. 근데 이건 고추 함량이 16%밖에 안 되네요. 일단은 제가 먹어볼게요. 뭐랄까 이게 후이퐁 거보다 약간 우리나라 초고추장 맛에 훨씬 가까운 맛이에요.
상큼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후이폰 거 말고 이걸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네, 그 다음에 먹어볼 건요, 플라잉구스. 플라잉구스 브랜드고 네이버에서 455ml, 조금 용량이 크거든요. 한 병에 4,500원에 샀습니다. 이 성분표를 보면 고추 함량도 61%로 후이폰보다는 조금 낮지만 수리타이보다는 훨씬 높아요. 맛은 궁금하네요. 이 수리타이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맛이 나고요. 먹었을 때 약간 이질적인 향이 끝향으로 남아가지고 조금 맛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구미가 당겨요. 약간 고수 같은 느낌이랄까? 저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스, 판타이 소스를 제가 한번 먹어볼 건데요. 이 판타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해요. 300ml에 3,000원이고 고추 함량은 22%입니다. 한번 이것도 제가 먹어볼게요. 약간 질감은 케찹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이게 단맛이 제일 강해요. 이 쌀국수집에서 저희가 스프링롤이나 월남상 찍어 먹는 그 칠리 소스 있잖아요. 그 맛이랑 되게 가까워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마늘향이 진짜 강하게 살짝 추가된 맛이에요. 이 네 가지 소스 중에서 가장 달기도 하고 마늘향이 제일 많이 나요. 한번 맛보시면 되게 별미라고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이 닭표를 제외하고 제가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를 꼽자면은 저는 이 판타이를 꼽겠습니다. 제가 약간 입맛이 초딩 입맛도 있고 그래서 단맛과 마늘향이 많이 나서 아마 다른 한국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후이펑 스리라차를 대체할 소스를 찾아야 해서 준비해본 방송인데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